야구에선 이만수, 이승엽, 오승환, 축구에선 서정원, 고종수, 이윤재. 각 분야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죠. 이들에겐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때 삼성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 수원 삼성 볼링스의 목표는 항상 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 삼성 스포츠단은 말 그대로 몰락했습니다. 1등주의가 실종된 삼성 야구단과 축구단, 팬들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일가의 야구 사랑은 아주 유명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일가가 야구장을 찾은 모습은 여러 번 포착됐죠. 특히 스포츠광으로 유명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초대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도 맡았고 직접 라이온즈 주식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5월 자택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던 이 회장이 그해 5월 25일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다는 중계방송에 한 차례 눈을 떴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얼마나 야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 경쟁팀의 감독과 선수들도 영입해오는 실리주의를 보여주며 2002년엔 감격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성적은 영 시원찮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정규 시즌 1위, 2015년 2위를 차지했던 대구 삼성 라이온즈는 2016년부터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죠. 2021년 반짝 3위를 한 것을 제외하면 언제나 하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창단 40년 이래 최대의 치욕인 13연패를 기록하며 9위까지 떨어졌다가 7위로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꼴찌까지 떨어졌다 지금 8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나 가을 야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축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K리그에서 수원 삼성 볼링즈가 강호였던 때는 말 그대로 한때가 됐습니다. 지금 리그는 현대가와 시민구단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수원 삼성 볼링즈는 이제 2승호를 앞세운 연고지 경쟁팀 수원FC에도 밀리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2부 리그로 강등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에도 최하위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강등이 유력시 되기 때문이죠. 그 사이 감독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레전드 염기훈 감독 대행 선임으로 팬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포터들은 레전드를 희생양으로 삼는 구단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팀의 상징색인 파란색 대신 수원 삼성은 죽었다 라는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응원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삼성 스포츠단의 부진, 야구,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남녀 농구, 배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도 거의 폭망 수준인데요. 이에 일부 팬들은 삼성그룹 본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을 정도라고 하죠. 1등만을 기억한다는 1등주의 정신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삼성 스포츠단.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팬들은 삼성 스포츠 구단 부진의 기점을 20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해부터 축구단, 농구단이 제1기획 산하로 들어갔고 2015년엔 배구단, 2016년엔 야구단이 차례로 제1기획에 편입되었습니다. 목적은 산하 스포츠팀들을 스포츠 마케팅을 전담해온 제1기획 아래로 모으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한 듯한데요. 삼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 시점이기도 하고 삼성이 프로스포츠도 1등을 독식하는 라는 비난이 생긴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성적만 놓고 보면 제1기획의 삼성 스포츠단 인수 전략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프로스포츠는 갈수록 쩐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몸값이 오고 갑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팀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42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성과를 내야 그게 각종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단들의 선수 영입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도 한때 돈성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에도 거액을 들여 FA 선수 를 대거 영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죠. 삼성 스포츠단에는 이제 이승엽, 고종수, 서장훈, 김세진, 신진식 등 과거처럼 스타 선수의 이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값 비싼 선수를 데려올 만한 재정 상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자금 지원 여력이 충분했던 계열사 품을 떠나 연간 영업이익 800억 원대, 현금성 자산이 2천억 원에 못 미치는 제1기획에 편입되었다고 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축구단 연간 운영비만 2-300억 원 수준인데요. 구단 하나만 운영해도 팍팍한 상황에 제1기획 혼자 5개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실리주의가 반영된 결과란 이야기도 들립니다. 기업 경영인으로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도 그룹에 긍정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삼성의 1등주의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이기 때문이죠. 자칫 이젠 삼성이 해도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평입니다. 프로스포츠가 과거에는 돈 먹는 하마였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엔 다시 돈을 가져다주는 보물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콘텐츠 자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이나 사모펀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나 직접 인수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죠. 삼성의 방치는 구단의 선수들과 관계자들, 무엇보다 연고지 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길 것입니다. 대대적인 투자를 하든, 선택과 집중을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